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과 실제 세계의 관계에 대해 작업을 하고 있는 강이경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주로 작업 활동을 하고 있고, 교육자로서도 예술 교육과 예술과 영상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제 작업은 평면, 입체, 그리고 설치 미술로 확장되는 매체적인 실험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시작의 지점은 제가 주로 작업 과정을 시작하는 컴퓨터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주로 이미지의 소스나 어떤 그 영감을 디지털 작업, 즉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션 혹은 또 다른 비디오 에디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얻는 편인데요. 그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볼수 없는 근데 그 존재 여부가 존재 그 존재 여부를 알고 있는 어떤 공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공간을 시각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끈한 컴퓨터 어떤 표면, 스마트폰의 표면에 익숙한 저를 비롯한 우리 세대는 우리가 가상세계가 늘 연결되어 있다고 알고 있고 그에 익숙해져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 익숙함을 방해하는 요소들의 어떤 흥미로움을 느꼈고, 그 익숙함 방해하는 요소들이란, 그런 글리치나 에러나, 뭐 실수나, 뭐, 어떤 예상할 수 없었던 어떤 그런 결과물들이 흥미로웠고, 제가 느끼는 실제와 가상의 어떤 혼란스러운 지점을 즉각적으로 표현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학교를 한국과 미국에서 다니면서, 페인팅과 프린트메이킹을 전공을 했고, 그두 가지 다 이제 2D 베이스, 그 평면 작업 과정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2D적 표현, 생각은 늘 어떻게 그 작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그 기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제 상상 속에서 펼쳐지는 기하학적, 건축적 공간에 관심이 많고, 평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평면에서 입체로 전환되는 과정은 굉장히 당연한 자연스러운 과정이었고, 그러면서 저의 작업은 갤러리나 주어진 전시 장소에 따라서 확장되어 나아갑니다. 평면에서 나타날 수 없는 날 것의 물질성 혹은 공간적 이해가 설치에서 때로는 더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끊임없이 재료와 작업 방식, 규모, 차원, 관점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제가 석사 청구전이었던 개인전 이후로 처음 갖는 개인전이고, 2018년부터 현재까지의 작업을 선별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2018년에 가졌던 개인전 Transition in Unknown Territory Panic Architecture과 2019년에 있었던 개인전 Ecstasy of the Surface, 그리고 최근 관심사와 연관된 신작들을 위주로 저의 디지털 경험, 모니터 너머의 세계, 즉,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공간에 대한 예술가적 상상을 전시를 오시는 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주로, 뭐, 사실 미국에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개인적으로 길론이 굉장히 어두워서 항상 GPS와 디지털 맵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삶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스마트폰으로 보내는 어떤 공간, 매핑된 공간과 실제로 내가 찾아가는 공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감옥, 내가 과연 어디를 보고 있는가, 이게 어디,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면서 동시에 그로부터 생겨나는 흥미로운 결과물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서 스크린 캡처를 하면 그 사진 이미지를 갖게 되고, 그 디지털 이미지를 또 혼합하는 과정,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재미로 제가 컴퓨터로 많이 만들어 봤는데, 저희는 그러한 과정들이 마치 추상 회화를 만드는 것 같은 시각적 표현으로 다가왔고, 그런 이미지들은 사진, 판화, 설치 미술, 페인팅 등으로 시각화해 왔습니다. 최근의 관심사는 제가 최근에 참여하였던 Artist Residency 프로그램인 미국의 사우스 다코타에 있는 Sanford Underground Research Facility Artist Residency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험한 지하 세계, 그리고 과학자, 지질학자, 광부들과 협업을 통해 저의 관심사였던 보이지 않는 공간, unseen space에 대한 상상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예술가적 상상을 통해 보이지 않는 장소, 상황, 기억, 등을 시각화하는 작업은 아티스트로서 대중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공유된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제 작업을 통해 다양한 토론,
혹여나 지나쳐버린 일상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